안녕하세요. 고달반입니다. 지금부터 아노 2070 DLC 두 번째 미션 마지막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ong Distance Supply. 에너지 트랜스미터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섬에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지난번에 이든 이니시브를 시작했지만 역시 저는 글로벌 트러스트가 더 마음에 듭니다. 글로벌 트러스트로 꼭. We need accurate data on the materials used and their composition. However, the tests require enormous amounts of energy for the complex calculations to be made. NH 트랜스미터에 대한 메모가 날라왔네요. 오, 멋진데요, 건물이? In order not to distort the measurement results,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you ensure a large enough safety distance from energy-producing buildings. So take advantage of the energy transmitters to maintain the necessary safety distance. 그러니까 뭐하라고? Long distance supply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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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a shala shala. 3분 동안 최소한 이 조건을 만족하라. Okay. 포타노의 에너지 건설 건물을 절대 짓지 말라고 하네요. 아, 저희 미션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메모장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과연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있을지. 여기 있구나. My archive contains data which could be important in this context. 에너지 트랜스미터를 지으려면 새로운 테크 문명이 있어야 된다. 테크 문명의 레벨이 도달해야 된다. 이건가?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는 두 개를 실행시킬 수가 없고 한 가지 기능만, 두 가지 기능 중 한 가지만 실행할 수 있다네요. 리셉션. 다른 트랜스미터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어허. 트랜스미션, 보낸다인 것 같네요. 이걸 하면은 트랜스미션은 돈이 유지비가 든다네요. 리셉션은 돈이 안 드는데. 오케이. 그리고 메뉴. 플레이를 하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미션. 포타노에 연구원 50명을 도달하면 되고요. 아카데미아 연구소 2개 짓고 1500의 전력을 포타노에 전개시켜라. 마이 갓. 자체적인 전력 생산량이 없지 너. 그러니까 이게 섬이 따로 있네요. 일단 에너지 전달하는 거 말고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하고요. 인구수를 올려봅시다. 돈이 문제예요. 돈이 항상 그렇듯. 그리고 나 자원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네, 마을을 이제 양조장 지을 걸 생각하자. 일단 보내고 지금부터 쓰는 효용을 보는 게 좋죠. 글로벌 트러스트. 아, 여기서 그냥 살 거. Company values competent people like you. 얘네 뭐 많아봤자 12개씩밖에 없으니까요. 30개 있네. 컨트롤 1을 통해서 바로바로 후딱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고. 와, 이제 벌써부터 플러스 돈이 생기려고 하네요. 땡큐. 양조장을 지으려면 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쌀 농장. 가깝고 좋죠. 여기는 지을고 싶어도 못 짓고. 네. 여기밖에 없네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최대한 가깝게 지어서 예, 운송 시간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여기다가 광산 또한 언제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만들어 봅시다. 저기다 하면 길을 너무 막아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아, 이거 깔끔하게 좀 안 만들어지겠는데요. 쩝. 잘못 배치를 한 건가. 이렇게 하면은
아, 한 칸 모자르네. 5가 되잖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요. 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멋을 위해서 효율을 버리는. 아, 멍청한.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예,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고생하네요. 지금 한 칸 더 뛰었어야 되네. 이런. Oh my god. 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좋은 배치일 것 같고요. 인구수 더 늘려나가 봅시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도 하는 얘기지만 초반 빌드가 확립돼 있으면 역시 빨라요. 네. 빌드가 확립돼 있다는 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따로 없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야죠. 아이언 게이트에서 술 선착하고 선적. 그 다음에 메가톤에서 술 하적. 살라만더 4대 원소 정령 중 하나 라고들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내뱉고 있군요. 맞습니다. 여기 다 채워졌고 카시노 뽀잉 이걸 갖고 오도록 하고요. 애를 눌러서 다 하적해주고. 아 근데 널.. 아 테크 진영은 일반 주거가.. 예 깜빡했다. 이런.. 자체적으로 생산까지 하도록 하지 그냥. 깜빡했습니다. 얘네 요구량이 상당하다는 거. 근데 저쪽에서처럼 같이 오버할 필요는 없고 두 개의.. 잠시만. 이쪽에 모래가 지금 넘쳐나고 있을 텐데요. 넘쳐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듣거나 두 개 지어주고. Energy supply inadequate. 석탄을 캐봅시다. 광산 두 개가 연결돼 있으니 좋네요. 바로 빌딩 모듈을 만들기 위한 생산 시설 설치. 아우. 툴이 또 모자르고. So, you didn't forget the initiative. 넉넉할 일이 없어. Everything 장원이. Okay? 넉넉할 일이 없어. Hey, a person can count on you. One does want to be prepared for all supply and demand, right? Right. I didn't know what else I could have done. How about you? Okay. 얼마든지 들어주지. 떨구고 따따따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술집을 술집이래. 또 양조장 하나 더 만들도록 하자. 아! 멍청한. 지난번 미션은 한 번 앉아있을 때 끝냈었는데 이 미션 딱 봐도 한 번 플레이로는 완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이끼가 없네요. 그럼 여기로 가야죠 뭐. 가깝지만 예, 석유는 뭐 초반에는 하나밖에 하나만 활성화시켜도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게임 세이브. 그 다음에 최대한 공간 활용을. 저것도 켜지고 기름도 켜지고. 오케이. 이 생산보단 기름 생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Energy supply inadequate. 거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놓고. 자 이제 기름은 충분히 만족을 할 것 같고요. 솔직히 laboratory랑 아 laboratory 아카데미는 무조건 다음 단계로 올라갔어야 됐죠. 큰 착각을 했네요.
무조건 이끼랑 음료수 충족시켜야 돼요. 솔직히 이번 DLC 자체의 주인공들이 테크 진영인데 걔네들을 안 다루는 미션이 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였겠죠. 네. 무조건 다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와우 화물선. 화물선이래. 빌딩 마주리였구나. Warning. Production halted. 누가? 어디? 모래가 넘쳐난다. 자원이 다 넘쳐나겠죠? 트레이드를 통해서 돈이나 벌도록 하죠. 첫 번째로 넘쳐난 자원 대리석 35개 이상 넘어가면 팔고요. 모래 팔아봤자 모래는 놔두도록 하죠. 노래는 놔두도록 하고요. 모래가 넘쳐나는 건 아닌데 얘가 여기까지 안 오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예 운송을 하던 거요로 이제는 제가 만들었나 봅니다. 이런 젠자. 아우 비싸라. 빌딩 마줄 30개 옮겨주고. 물고기가 꽉 앉아있는 거 보면은 생산량이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요. 더 지어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짓도록 하죠. 오케이. 인구수 마지막. 아 잘못 지었구나. 시원 세 칸이 오케이. 세 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지 헷갈리지. 와 여기 못 짓네 더 이상. 이렇게 비워두도록 하죠 뭐. 빌딩 마줄 가지러 안 왔나? 어디 갔어 얘? 아 여기로 보냈구나 내가. 이끼를 생산한다고 했죠 제가. 깔끔하네요 지금 여기. 아주 깔끔해요. 이끼 공장 어차피 다섯 칸이니까 3 곱하기 3 같은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와우 돈 많이 빠져나가라. 돈 많이 빠져나가네요. 석탄 운반한 애가 이제는 지온에서 석유를 추출하고. 어디서 석유를 정지할죠? 니온에서 예, 하적해야죠. 왜냐면은 석유를 통해서 의료급 물품 만들 수도 있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고 물론 팔면은 진짜 비싸긴 한데 테크 진영의 기본적인 아이템 이 카본 만들려면은 탄소 그렇죠 카본 탄소죠. 탄소 공장이라 탄소를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 지으면은 좀 낭비가 아니다 딱 맞을라나? 딱 맞을지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요렇게 다 집어넣으면서도 옆으로 퍼져나갈까?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세 칸 남겨주고 만들려면 카본이 있어야 되는구나. 탄소야 만들어지렴. 이제 한번 운반할 때 나오는 예, 석탄량이 두 배로 증가했죠. 분명 이제 예, 자원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전력 생산량. Energy supply inadequate. 이것만 완성이 되면은 충분할 Warning. 겁니다. Production halted. 이거 취소시키자. 아 어디에 지을까?
내가 빌딩 마저도 얘네들이 운반해 주고 있지 않구나. 너가 직접 해야 되겠네. 넘쳐났네요, 넘쳐나. 이럴 때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지금까지 한번 그러니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네. 창고를 하나 넣는 게 좋죠. 창고 하나 집어넣고 너희들은 자원을 쓸 필요가 없지. 이쪽으로 다 운반. 현재 27개, 37개 있으니까 인구수 더 늘려주도록 하고요. 너희들은 돈만 뽑아내면 되는 놈들이야. 뭔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뭘 잘못 만들었지? 어라? 지금까지 이게 딱딱 맞았었는데. 아 여기 밖에. 그렇지. 여기에 이걸 짓는 게 아니구나. 도박 공장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도박장을 지어야 되는데 도박장을 안 지어놨으니까 길이 안 맞는 거죠. 오호 길을 파괴했는데 거길로 가다니. This is what I've always wanted. I still can't believe I got that promotion. 나도 믿기지가 않아. 너가 진급을 했다는 게. 음식물만 먹어야 되는 녀석이 말이야. 자, 다 떨궈주고 꽉 찼구나. 아, 이걸 어떻게 지을까나. 여기다가 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칼본이 모자라. 기름통이 만들어지는 거 하나 더 지어도 되겠네요. 기름통이 만들어지는 거? 정제소. 양조장, 정제소, 정육점. 예. 평일 일상생활에서 별로 쓸 일이 없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몸 발음 까먹는 것도 무슨 일이라. 머리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기름 충분할 테고 바로 칼본. 아 이게 석탄을 썼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개만은 부족하겠는데요. 석탄을 뽑아내는 게 더 있어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석탄 있니? Warning. Production breakdown. 너희들 석탄 없구나. 너희도 없고 너희는 있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석탄 공장이 하나 있네. 다행히도. 뽑아내주세요. Registering energy shortage. 이런 멍청. Warning. Fire discovered. 여기서 불은 무시하도록 하고요. 아 그러면 전력 생산량이 완전 엉망이 되겠네. 이거 참. 어쩔 수. 아 자연관계 파 마이너스이니까 99% 어라? 심하게 73%까지 떨어지네. Negative environmental influences reduce fertility. 알고 있습니다. 이 운반선에 술이 어차피 넘쳐나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다 하적까지 못한 걸 보면. 석탄을 캐서 석탄을 선적하고 여기서 하적하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메가톤에 존재하는 석탄의 양 자체가 증가하니까 다음번에 30 이상의 석탄을 운반하려고 할 때 예, 선적할 수 있는 석탄이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창고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창고를 만들자. 용량 늘리고 인구수 늘리고 연구소 짓고 고고고. 아 병원. 인구가 증가하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해오죠. 쓰잘데기 없는 이거는 아 보자 여기다 짓도록 하죠. 음흠. 워우 게임 세이브. 이런 자 지금 보호지역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얼른 치료를 하고요. Please fulfill our request and we won't make any trouble.
Ministry of Truth. 다음 단계의 예, 이거를 뽑아주기 원하고 있네요. 건설을 해도 되겠네요. 자원도 넘쳐나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세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니까 아 근데 전력 사용량이 마이너스 4네. 이거 참 전력 생산 시설을 만들기가 뭐한데 석탄을 캘 수 있는 광산도 더 이상 없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는 위쪽으로 가게 되는 석탄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지금 많이 필요한데도 넘쳐나곤 있나? 아, 좀 많이 지금 하적됐네요. 쌓였네요. 전력 생산 시설 여기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아니면 그냥 빌딩 모아줄 하나 끌 걸 그랬나? 아 마이너스 2니까 파괴를 시키면 몰라도 끄는 걸로는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렇게 가요 그냥. 글로벌 트러스트는 문제가 생기면 더 만듭니다. 모토 좌우명 쓰잘데기 없는 production breakdown. 자 보자. 너희들 이끼 충분히 먹고 있냐? 이끼 충분히 먹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가장 짜증나는 에너지 드링크 보자. 에너지 드링크 커피 and sugar. 커피 and sugar 여기다가 커피를 만들도록 하고요. 슈거는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아 뭐 안되네. 슈거 엄청 멀리 여기다 지을까? 그참 아 여기 물음표네요. 여기다가 설탕 씨앗 심으면 되겠네. So, you didn't forget the initiative. 바로 있네요. 그리고 아직 저장료도 남겨놨고. 딱 맞네요, 저장료. That's a weight off my back. Thank you. Look who's here. Hey, a person can count on you. Okay. 아, 커피부터. 커피. 아, 카본 필요하네. 수송선 하나 더 필요할 테니까 짓도록 하고요. 아니, 큰 대형 수송선 만들 때까지 기다릴까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만들 수 있지. 햄버거 만들기 싫어요. 그냥 소형 수송선들로 다 충족하도록 하죠. 가적해주고 New fertility available. 씨앗 하나 심고 카본 발음 진짜 카본 vehicle completed.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커피는 다시 만들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어 근데 유지비 떨어졌네 엄청. 망했네요 지금. 집을 얼른 더 지읍시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간다라. 유틸리테리안 우리말로 뭐라 하더라. 다수의 행복을 위한 다수의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절대 맞나? 다수의 행복 갑자기 이게 헷갈리지? 이걸 왜 생각하려고 하는 거지? 예, 그만하도록 하죠. 남아 돈다면 그냥 판매를 하면 되니까 네, 문제나 될 일이 아니고 모자르다면 또 건드려야 되고. 와 돈 이쪽으로 하나 더를 짓도록 하죠. 공간이 있나? 좋아. 길 연결해주고 인구수 채워주고 지금 모자르네요. 이게 지금 3 곱하기 3이죠. 요거 중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대칭성이 맞죠? 즉 멋있단 얘기죠. 이렇게 해야 멋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으려면은 지금
돌려야 되나? 아, 돌리면 되네요. 좋습니다. 요렇게 짓자. 짓고요. 애들 업그레이드를 못할 테지만 알게모람 인구수 채워주고 꽉 채워도 되나? 꽉 채우면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There's an element of risk involved. That is why I am asking you. Oh! Oh my god! Oh my god! 지금 보고 계시나? 8개의 칼본과 6개 40분 줬다. 어, 다행이다. 오케이.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지금 섬을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 미션의 이름이 이제는 과학탐사. 과학탐사이기 때문에 8개의 칼본과 6개의 functional food만 있으면은 가 아니네. 3개의 섬이구나. 진짜. 그래서 3개의 섬을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24, 18. 24니까 아 18이구나 너는. 예. 칼본이 40분 내에 생산돼야 되니까 업그레이드 할 거 근데 다 한 얘네 업그레이드 재료가 부족하다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네. 저 업그레이드 예,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 12가 됐네요. 12개 이번에 성공해다오. 석유 좀 갖다 주고 하나 더 뽑아야 되겠다. 네, 자원 운반해야 되네. 일단 얘가 이제 끝내야 할 수 있다. 갓! 젠장. 그 사이에 충분히 만들어졌으면 됐다. 갔다 오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What? What? 내가 왜 여기를 어? My 와, 머리가 지금 아까 방금 받은 미션이 이제는 클릭함으로 인해서 알아서 받아지는 건데 제가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예, 다른 섬들을 보고 있었네요. 저 위에 있는 섬이었는데 그래서 6개의 칼본을 소모시켰고 시간을 더 낭비시켰네요. 6개 2개만 더 하나만 더 만들고 있니? 오케이 하나는 더 만들어지겠네요. 하나는 더 만들어지겠다. 아 멍청했어. 됐다. 맞나? 아니지. 원래 있던 거 하나 있구나. 됐다. 아 짜증나. 너 말고 너. 예. Take object to Dr. Prof. 딴 건 다 신경 안 쓰고 어라. Production halted. 뭐가 문제라? 음식. 술 없구나 너희들. 알았어. 술을 채워주지. 보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얘들아. 오케이. What's the situation?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죠, 지금. 술이 넘쳐날 거야, 진짜. Yes. Blueprint for hydraulic plant. Nice. 자 그럼 여기다가 먼저 만들어야 되죠 당연히. 옮기고요. 여 이제 돌아오고. And I studied for years for that. 와 심하게. 빨리 술이 넘쳐나야 될 텐데. 다시 채워지고 있고. 블루프린트만 완성이 되면 아이템을 만드는데 또 아이템, 그러니까 재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예 디딩
회색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두싱. 예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돈 마이너스 140 플러스 500의 전력 그리고 마이너스 10의 자연 파괴.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면은 현재 이 자원 보자. 지금 1500의 자원을 옮겨야 되겠죠. Have you signed in? 이런 데서 운 좋게 튀어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보시면은 예 수력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 이 블루프린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파괴를 덜하게 하는 것보단 지금 보자. 40%의 에너지 생산량. 마이크로칩 75개와 카본 50개. 근데 여기서 마이크로칩 만들 수 있는 거 지난번에 제가 파악을 했었죠. 이거 하나 지어놓으면은 쉽게 마이크로칩 생산할 거고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일단 수력발전소를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하도록 하죠. 네. 에너지 프로덕션 하이드로 파이버 플랜트. 아 마이크로칩 75개 생산하려면 10개랑 너희들 5개 40씩 운반을 하도록 하죠. 자, 다 떨구고 만들 수 있어라 제발. 오케이. Energy supply inadequate. 예, 네, 뭐. 좋습니다. 여기 와, 160 비쌀 만한 비싼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비싸네. 물품들 판매를 시작하도록 하죠. 빌딩 마줄 툴은 좀 아깝고요. 모래? 아 모래는 팔 필요 없고 아이 놔두죠. 이 정도로 놔두고 여기서 팔만한 거 생산하고 있지가 않죠. 여기 음료수조차 모자르잖아. 하나 더 음료수 생산 늘리도록 하고요. 여기다 진짜 뭐 오케이 돈이 또 모자릅니다. 어차피 지금 석탄만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원자력을 생산하기 위한 길로 가야 되는 게 길이네요. 어쩔 수 없이 수력발전소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높아져 봤자 얼마야 40% 향상되면 그러니까 7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아 근데 그게 좋지도 않단 말이에요. 3개 정도 지어놓으면은 초반에는 충분히 할당량을 채울 것 같아요. 쌀이 있어야 된다지만 오케이. 그리고 아 이거 깜빡했다. 약품이 필요하죠. 지금 정제되는 기름이 충분한가? 이건 뭐야? 아하. 마음이 편하죠. 둘, 에너지 supply inadequate. 넷. 아, 에너지. 이런 젠장. 석탄 있나? 제발 석탄. 젠장 석탄이 없어. 여기로 석탄도 운반해 와야 돼. 아. 천천히 합시다. 네. 천천히 하면은 쉽게 깰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머리가 아픈 거지. Warning. Production breakdown.
새로운 운송료를 여는 데 있어서 여기서 석탄을 조금 빼가지고 저쪽으로 갖다 주게 하면은 되는 거죠 뭐. 그 대신에 여기선 어딨냐 조미료 하적 선박 고 조디엑. 그러면은 여기서 에너지 생산 하나를 지어놔야 되겠네요. 고기를 두 개 더 짓죠. 지금 끝나가고 있단 말이야. 더 이상 이런 자잘한 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끝내자 끝내자. 이런 Natural Waterhead Optimization은 이거고 이걸 만들려면 이거 예 이 기술 그 테크가 한 단계씩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건물 그 아이템이 있어야 그 아이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여기 있는 것들로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에너지랑 뭐였지 가장 기본 아이템 컨트롤 마주 하나랑 제너레이터 두 개 네, 제너레이터 두 개랑 컨트롤 마주 이런 어쨌거나 그래도 최종적인 것까지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컨트롤 마줄 세 개랑 필터레이션 플랜트 두 개 컨트롤 마줄 필터레이션 플랜트 두 개랑 컨트롤 마줄 세 와 많이도 필요하네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야비라고 하긴 그 치트가 있습니다 일단 애들 보고 의약품 그 더 이상 먹지 말라고 하고 고기도 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비축이 되죠 비축이 된 상태에서 한순간에 그냥 딱 허용을 시키면은 비축되어 있는 양만큼 애들의 수요 그 충족량은 계속해서 차 있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도 오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아주 no time. 네. I gotta meet a couple of my colleagues at the bar. 비축량을 더 늘어놓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모아라. 그래도 예, 700 얼마. 이거는 주거 공간을 늘려주는 거. 아, 업그레이드 할 때 돈 덜 쓰는 거 좋습니다. 이걸 키도록 하죠.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딱 키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원을 훨씬 그 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와우. 오케이. 10개의 건물이 지금 오, 여기 있구나. 지금 숨겨진 업적들 막 풀리고 있네요, 지금. 질병이 걸렸어야 하는 것도 한 숨겨진 업적이라는 게 참. 자, 얼른 다 치료를 하고 해주세요 치료를 얘네가 지금 한 번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한 번에 나이스 원자력까지 풀렸네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이제 하락해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다 하락한다 해도 지금 이제는 이거 언락된 건물들은 계속해서 언락돼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아주 잘 된 겁니다 캐자. Energy supply inadequate. 아, 에너지 석탄 있냐? 오, 석탄 있다. 석탄을 캐자. 자, 여기 딴 데들 지금 석탄 얼마 나왔냐? 5,300, 4,500. 예,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돌아가고 남은 한 개의 여기서는 석탄을 아 맞다 이렇게 해도 되지 굳이 네, 비싼 광산 소모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죠 Registering eco balance degradation. 좀 뭐한 것 같지만 의미가 있나요? 이 섬 자체가 이제는 오염이 완전 넘쳐날 텐데 원자발전소는 그 자체적으로 그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Deal with this problem. 네, 마이너스 9 오, 세이프티 프로토콜.
운반시켜. Warning. Production halted. 아, 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들어갈 준비. 들어간다. 따라와라. 오케이, 살았네. 뭐라? Prove that my faith in you is justified. 아. 알러트. 파이어. A pity. 에이. 불 나면서 정신이 흐트러졌다만. 걸릴 거라는 거 예상하면은 그냥 바로 아 빨간색이지 빨간색 아크에 집어넣자 아크. Communication. What can I do for you? 1505 yes. 자 자원 운반합시다. 포토 1500 조금 우리 남아 이 섬에도 남아 돌아야지. Eco balance.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는 리서처랑 아카데미랑 라베토리. 오케이. 지을 준비하자. 트랜스포머 마스터. 이건 뭔지 모르지만. 오케이. 아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일단 재료. 그 사이에 지금 50명이죠. 하나당 몇 명이었더라? 리서처를 만들려면 한 건물당. 아 여기 있네. 한 건물당 30명 살아있네요. 아 그럼 두세 개만 건물이 지어지면 되네. 오케이 오케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에요. 일단 더 이상 인구는 늘리지 말고 이제 그 라베토리. 오케이 됐다. 50명 있으면 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This city is a fabulous place for science and research. Nobel Prize, here I come. 몇 명이었지? 다음 업그레이드 가기 위한? 그것조차를 모르니? 잠시만 한 명 너까지 왔으니 어? 툴이 없어? 아 진짜 너희 너무 비싸. 무슨 꽉 채워져 갖고 왔는데 모자르대. 음료랑 물고기 그리고 이끼만 충분히 있으면 돼요. 음료는 이제 확실히 충분하고 물고기 충분하고 이끼가 약간 불안하네. 이끼 너가 이끼 갖고 오렴. 두 개밖에 없어. 여기 있는 애들 굶으라고 해. Warning. Registering depopulation. 왜 population이 되고 있어? 아 여기가 니온이 아니지. 여기는 파이톤이지. 됐다. 3분 동안 확실하다. 스피드 업! 끝났다. 허. 항상 이 게임은 끝이 다가오면은 이제 웬만한 뭐 스타크래프트 2만큼이나 긴장감이. Thank you. And thank you. Very good. You managed to ensure a secure supply of energy. 언락을 시켰겠는데 이러면 맞나? 어쨌거나 이것으로 두 번째 미션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예. 직업이 향상됐네요. 지금 충족돼 가지고. 마지막 Saving a Miracle. 과연 이건 I have gained some interesting insights. You will be surprised. 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닥터 이바시의 센터가 쓰나미로부터 공격받는 걸 세 번 이상 공격받는 걸 막으세요라네요.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니, 이거 참. 어쨌거나 예, 마지막 미션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